안녕하세요. 더블 AD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들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들이야.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봅시다. 7번. 7번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6x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거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x의 y는 2x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 구해서 더해봐라, 그런 문제네. 그치? 볼까? 자, 솔브하기를요, 너희들 교과 과정에 이렇게 나타나 있겠죠. 이놈은 말이다, 그래프가 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 이런 상태잖아. 그쵸? 마이너스죠. 위로 볼록. 따라서 꼭지점에서 뭐가 나타나? 최대값 나타나겠죠. 한마디로 꼭지점의 y좌표가 우리가 찾는 요 최대값 m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교과과정상의 풀이는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6x 120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해? 반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게 필요하고 마이너스 9가 쓸데없이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9 이렇게 해줘서요. 지금 선생님이 바꾸고 있는 표준형 바꾸는 과정은요, 당연히 능수는 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쵸? 이렇게 돼서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3, 마이너스 1.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때 3을 넣어주면 얼마 나온다? 요 값은요? 마이너스 1 나온다. 따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쵸? 따라 이름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표준으로 바꿔서. 근데 이건 베이비. 이건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건 다 할 줄 안다라고 믿고 좀 빨리 가자고. 빨리. 뭐야? 근의 공식의 앞대가리 를 알면은요, 요거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갈까요? 자, x는 축의 방정식 2a분의 근의 공식 앞대가리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요,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고 3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3이요? 축의 방정식이자 요 3이 꼭지점의 x 좌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 넣어주면 뭐가 나와? 최대값 나오겠네. 그렇지? 3 넣어봐. 넣으면 마이너스 9. 3 넣어봐라. 3, 6, 18 빼기 10이니까요. 마이너스 19 플러스 18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꼭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3, 마이너스 1을 알게 되고 마이너스 2에 바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 되더라.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겠죠. 한번 더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2를 묶어주고요.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정답 풀어야 되는데요. 좀 빨리 갈까요? 자, x는 2a분의 2, a가 얼마니? 2죠. 2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가는 거야. 플러스 바뀌고 1 나오네요. 한마디로 여기 있던 2차 함수는요, 대칭식이 어디 와 있어요? x는 1에 와 있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2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따라서 1일 때 뭐 1일 때 가장 작은 y값, 나머지는 다 얘보단 더 큰데 가잖아, y값이. 이게 함수값의 범위고 이렇게. 그쵸? 따라서 여기 가장 작은 값 x에 1 넣어봐. 이때 꼭점에 y좌표 1 넣어주면 2 마이너스 4, 3 나오네요. 1,3에서요, 요 3이 바로 뭐다? 요 3이 바로 최소값이다. 최소값. 따라서 요것이 3 나온다고요. 문제에서요, 요 놈과 요 놈을 더하래. 더하면 얼마입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가장 간단하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인데, 별 말이 없으면 꼭지점에서 항상 최대, 최소가 이루어져.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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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다. 함수값의 범위는요, 여기서부터 요 아래들은 다 함수값의 범위. 그죠? 이렇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 되겠고, 그래프는요, 꼭지점의 y값이고 최소값이다. 함수값은요, 얘네들이 다 함수값의 범위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그쵸?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게 원래 풀이법인데, 그건 당연히 알아두셔야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근의 공식의 앞대가리를 이용해서 보다 쉽게 최대 최소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좋아. 넘어갑니다. 자, 다음. 거기 있던 8번 보세요. 8번. 8번은요, 2차 함수, 8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있는데, 이거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8을 지났는데, 아, 그렇구나. 자, 이때요,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맥시멈값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쵸? 자, 주어진 문제에서 2차 함수가 완전하지가 않아 k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조건한 게 좋잖아. 그쵸? 2, 마이너스 8을 지난다는 이야기는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8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풀러 갈까요? 솔브하기를 2를 넣어주면 2는 4,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2, 4, 마이너스 8, 플러스 K. 이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8 나와야 돼요. 그쵸? 따라서 K가 얼마입니까? K가 2라는 사실을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K가 2야. 자, 결론적으로, 요놈의 최대값 거라 그런 문제잖아. 그쵸? 됐어요. 자, 2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응, 위로 볼로. 따라서 최대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꼭지점에 y좌표가 오래서는 최대값이 되겠고, 맥시멈값. 함수값의 범위는요, 다 이 값보다, 이 y 값보다 다 작거나 같겠죠. 얘네들은 다 선택 가능한 거지. 요런 애들은 얘를 선택하고, 얘는 얘를 선택하고, 알겠냐? 이해 갔죠? 따라서, 아, 꼭지점에 y좌표 구하라 이런 문제네, 그렇지? 물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준으로 풀어도 되지만, 교수님 알려줬어. 자, 요 축의 방정식. 자, 어떻게 x는 근의 공식의 앞대가리, 이 a분의 a는 얼마입니까? a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요. 남아는 플러스 바뀌고, 마이너스 1분의 4, x는 마이너스 4. 요 축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4고요. 요놈이 곧 꼭지점에 뭐다? x좌표이기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y값이 곧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다. 그쵸? 마이너스 4 넣어봐라. 16, 반띵, 마이너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넣으면 44, 플러스 16, 플러스 2, 18 빼기 8, 10. 마이너스 4, 12 꼭지점의 좌표고요. 최대값은 얼마다? 예,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5번이 정답. 그렇죠? 간단하네. 이해해놓으면 되게 간단한 문제로 바뀌어요. 그렇죠? 되셨어. 자, 마지막 문제. 9번 보세요. 2차함수 이거의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렇죠? 함수값의 범위를 집합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치여 알아두세요. 어차피 써야 할 용어니까. 9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합 빠지고요. 집합이 빠져가지고서 그 용어 자체도 죽는 과정에 빠져있는데 부지의 생각은 그냥 쉽게 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렇죠? 이론이나 이런 내용들은 조금 빡세더라도 어렵게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쉽게 풀어야지. 그렇지? 그래요? 용어도 마찬가지고 함수값의 범위 길잖아. 치역 간단하잖아. 그렇죠? 거기까지 얘기할게. 봐. 자, 요놈의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렇죠? 갈까요? 자, 함수값의 범위를 알려면 이 그래프를 대충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 마지막 문제니까. 가자. 꼭지점이 궁금한데, 축의 방정식과. 그거를요, 3을 묶어주고,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빠르게. X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요, 6이니까 2 나와요. 따라서 X는 2가 바로 대칭 축의 방정식이야. 쉐렛. 쉐렛 돼서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게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 이게 꼭지점 x좌표이기도 하죠. 1을 넣어봐라. 넣어주면 4, 3, 12. 2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24 플러스 7이니까 19 빼기 24 마이너스 5네요. 그쵸? 2일 때 마이너스 5를 지나요. 이놈이 꼭지점이야. 그쵸? 꼭지점. 0일 때는요 0, 0, 7 나오죠. 0, 얼마야? 7 나와 여기요. 그쵸? 그러니까 2점 지나고 이게 대칭축이 어떻게? 쉐렛 해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어떻게? 대칭축, 꼭지점, y좌표, 쉐렛 끝이야. 뭐라고? 다시 한번. 대칭축, 꼭지점 구하시고요. y좌표 찍어놓고 쉐렛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로 불러.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문제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함수값의 범위예요. 함수값의 범위인데 봐. 지금 2일 때 마이너스 이게 가장 작은 값이죠?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는 절대로 못 내려가고 y값은요. 함수값도 이런 것들은 몽창 다 가능하잖아.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죠? 얘는 얘를 선택해. 얘는 쟤를 선택해. 쟤는 쟤를 선택해. 이 위엔 다 가능하잖아. 그렇지? 아래로는 못 내려가. y값이. 따라서 결론. y는 뭐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5보단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결론은 y는 마이너스 5보단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함수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다음에 당연히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최소값. 우린 요놈만 구했던 거고, 그쵸? 함수값의 범위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 이해 갔습니까? 나중에 이제 집합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y 바 집합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은 됐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뭐야?
요 이차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야. 치역 집합 표시하면요. 요거는 함수 집합을 안 배운 학생들은 논외. 여기까지 해서 정답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다. 그때 꼭지점에서 뭐가 이루어져? 떠들어. 최소값. 최소값. 2차 항의 개수가 음수야. 음수면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요.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 가장 높이 있잖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